아이고 일주일 만에 뵀는데 네. 가만히 보니 두 분 다 똑같네. 어제 오늘 막 노다지다 하면서 막 아... 바빴구만. 돈 버시느라고. 맞나요? 아우 저 쉽지 않았습니다. 네. 아 그래요? 아, 그런가요? 네,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다 정도로 뭐 마무리되는 시장이었나요? 네, 시장... 쉽지 않았지만 결론이 뭐예요? 쉽지 아... 않았지만 돈은 되더라. 아, 좋았다. 쉽지 않았지만 저 외에 다른 분들은 번 것 같습니다. 네, 아... 저 외에 다른 분 시장 색깔이 확 바뀌다 보니까 시장 색깔이 네, 저는 뭐 기존에 막 큰 변화 없이 유지를 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막 타이트하게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네, 네. 위클리 증시고 금요일이니까 네 또 색깔 바뀌었고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네. 우리 이사님이었고 대표님은 한 주간 약간 체감하는 시장의 색깔이 어떻던가요? 저희 금요일마다 나와서 하는 얘기가 시장의 색깔 바뀌었습니다. 지금 3주째 똑같이 네. 하고 있어요. 맞죠. 네. 네. 그전에는 삼성전자 오르면서 색깔 바뀌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이번에는 뭐 경기민 검주 올라가면서 색깔 바뀌었다. 네. 맞아요. 또 이번 주 초에는 또 그 AI 로봇 빡 또 달리기 시작하면서 그쪽으로 가서 그거이더니 저 밑에서 올라오고 있던 철강주들이 또 고개 막 들다가 이번 또 주 중반 이후는 또 막 치고 움직이고 은행주는 언제 그랬냐 듯이 또 이제 나 좀 봐줄래? 그러면서 또 쫙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또 쫙 죽고 이 하루하루 바뀌는 시장 색깔마다 빡빡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예, 이게 거의 팔색조처럼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이게 좀 시장 좀 보고 종목들 친다고 하시는 분들도 어려웠을 겁니다. 네. 오늘은 딱 그래 보입니다. 지수만 플러스, 지수만 이틀째 2600, 네. 내 계좌는 아직 2300, 뭐 이렇게 예.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네. 마냥 또 좋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한 방향으로 막 또 몰아갔었을 때 또 그게 그 다음 주에 후폭풍도 있거든요. 네. 네.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네. 네. 그래요. 아, 조용히 하라고요? 아니, 아니,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대사가 있으셨는데. 아, 네. 네. 그, 잠깐만. 네. 저기, 우리 김민수 대표의 그 위클리 리포트를 그거 듣기 전에. 네. 저 오늘 하루 종일 진짜 궁금했던 거. 네. 이거 저기 우리 PD님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이 보세요. STX예요. 네. 네? 네. STX인데, 요, 커서 찍어볼게요. 네. 시가 네. 전일 대비 10.34% 네. 높은 4만 원에 시작해가지고 네. 장중에 36.55% 해서 고가, 저가는 또 -4.14, 종가는 -2.34. 도대체 뭔 일이 있었어요, 이 종목에? 분봉입니까? 일봉. 일봉이요? 아, 오늘 우리 또 김민수 대표 레이더에 안 걸렸구나, 이 종목이. 그 말고 그 있잖아요, 그 상장된 다른 종목. 분할 상장이다 네. 보니까 호가 제시가 이제 50%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보여지는 대로 저런 현상이 나오는. 예. STX에서 뭐가 또 분할돼 나왔어요? 그린, 네, 그린 뭐였죠? 왜 하고도 기억이 안 나요? 네. STX. 와, 이거는 네. 이거는 새로운 발견이다. 나는 모르는 게 없을 줄 알았어. 오. 나는 두 분은 네. 뭐 적어도 이 한 3천 개 정도는 네. 그냥. 그거 할 줄 알았는데 막히는 게 있구나. STX 그린 로지스. 네, 네. 아, 그린 로지스. 왜 영어를 하고 그러세요? 자, 한국 사람들한테. 저희 영어하는 시간 아니었어요? 녹색 물류 그럼 되지.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린 로지스. 예, 예. 그 녹색 물류 하면 딱 알아듣기 쉽네. 그러면 그린 STX 녹물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아? 지금 회사 이름까지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 그린까지만 치고 들어가 이게 바쁘니까 STX 그린 하면은 바로 딱 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뒤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스토리가 있었구나. 네. 네. 그래서 김민수 대표님께 여쭤본 시장의 모습은 아니야. 조금만 더 추궁하고 갑시다. 네. 지수는 오른데 내 계좌는 왜 이러나 지금 우리 김민수 대표 얘기하셨는데 그걸 위클리 리포트에 설명해 주시고 네. 우리 웅 이사님 네. 왜 3주째 와가지고 색깔 타령이세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요. 이번 주는 뭐 왜 또 달라졌는데 색깔이? 잘 모르겠습니다. 왜 달라졌는지 저도 잘 모르고 시장이 처음에 뭐 성장주 이렇게 올라가고 집중되다가 아 수급 변수가 있었죠. 뭐 2차전지 ETF 뭐 인버스 나와서 수급이 뭐 또 분산됐다가 보니까 아, 철강주나 그 다음에 오늘 해운주를 이렇게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뭔가를 캐치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참여자로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제 포트가 못 따라간다는 건 제가 캐치를 못하는 거죠. 시장의 잘못은 없는데. 그래서 색깔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탓. 그러면 거기서 이제 체감해보니까 못 따라간 것 같고 따라가려면 아 그럼 이걸 봐야겠나라고 좀 생각하신 바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없어요. 아, 이거를 막 교체를 하고 추격을 한다라고 하기에는 제 기준에서는 아직 딱 크리티컬한 게 없는 거죠. 그동안 말씀하셨던 기준이 뭐가 있었죠? 네? 제가 얘기했던 기준이요? 아 오늘 변화가 있었던 건 뭐냐면 보통 뭐 어떤 경기 민감주라고 하면은 공급이 줄어서 주가가 오를 때 같은 경우는 저는 보통 플레이는 안 해요. 뭐 그 부분은 이제 내어주는 거고 수요가 좀 딱 확실히 파악이 될 때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초기 시세는 놓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본 시세 땅 같은 경우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뭐 못 따라가는 거죠. 네. 못 따라가는 부분. 뭐 철강 그다음에 해운 같은 경우도 실제 저는 뭐 못 따라간 거죠. 네. 이게 정석입니다. 못 따라가요, 이거.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눈길로 가요. 그러니까 저 며칠 전에도 나와서 은행주 좀 심상치 않다. 금융주 심상치 않다. 증권주마저 움직인다. 이런 얘기도 보고 있는데 네. 본다고 그래서 플레이가 들어갈 수가 있냐면 이거 워낙 그랬다가 하루만 삐끗해도 그러니까 은행주 같은 경우 보면은 그런 패턴 나옵니다. 갔다가 죽었다가 올리고 빡 오늘 같은 경우 빡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거 보조 맞춰가지고 매매하려면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저희가 매매해오고 집중 많이 했던 쪽은 이제 최근에 움직이는 뭐 핫한 섹터들 그거 막 움직이면서 자리 찾고 이제 그거 움직이는 걸 견눈질을 보는데 매매가 안 못 들어가요. 이게 현실적인 트레이더의 한계죠. 근데 그게 불문하고 그냥 아 오늘의 움직임에 맞게 내가 움직였다 그러면은 그래야 됩니다. 현금이 50% 한 70% 딱 있어야 됩니다. 그냥 주된 셀렉트 두고 그것만 가지고 그래 지금까지는 됐고 오늘은 뭘 볼까? 오 이쪽 경기 민감주 움직인데 경기 민감주 움직인다 그래서 수익률 크게 못 잡거든요. 뭐 오늘 매매해서 예전에 성장주처럼 오늘 당일에 뭐 15% 20% 막 이렇게 욕심 못 부립니다. 오늘 해서 한 2% 3% 먹으려고 그런 걸 해야 되나 싶은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 그럼 이쪽에서 움직이니까 그런 큰 게 움직이면 지수는 올라가요. 근데 나머지는 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에 플레이했던 쪽들은 당연히 여기에 코끝에 있는데 시작은 지수는 올라가는데 나는 여기에 묶여있는 게 되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당해야 돼요 이럴 때는. 예? 예, 그나마 보면 우리가 쭉 지켜보면은 우리 인포맥스 라이브 2부를 갖다가 우리 김민수 대표는 매일 책임을 져주고 계신데 함께 하시는 분들이 요일마다 다르시잖아요. 아, 네. 예. 그리고 또 웅유사는 또 선배에 대한 예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해도 좀 혹독한 비판과 지적을 해달라 해도 맨날 보면 아 그렇습니다 하고 말고 아. 보니 각도기님하고 같이 나온 날 보니까 우리 김민수 대표가 제일 편하더만. 아, 왠지 아십니까? 왜요? 분량을 다 채워주세요. 사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분량을 채워주세요. 아, 그런 거였어요? 네. 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 예. 박현상님하고도 재밌잖아. 어우, 예, 제, 그, 약간 직접 매매하시는 분들하고는 이제 얘기가 잘 되고, 그런 또 시장 얘기하고 편하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많이 해주신 분이 계시니까. 제가 이제 곧, 예, 겉다리만 해주면 될 것 같고. 의사님은 좀 분발하셔도 되겠어요. 많이 해주십시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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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오늘은 좀 분량을 많이 감당하셔야 되는 날이에요. 위클리? 리포트! 가시죠, 가시죠. 네. 위클리 리포트를 가면서 이제 보는 게. 네. 일단 오늘은 코스닥이 마이너스입니다. 네. 마이너스 났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짜리 흐름을 보게 되면 가장 세네요. 네. 이런. 그러니까 그동안 잘 버텨왔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네, 그런 쪽에서 코스피가 좀 격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코스닥하고 코스피 격차가 이제 좁혀지는 거죠. 네. 그런 그런데 나왔고, 유로 이제 ECB는 금리 멈추는 겁니까, 소장님? 뭐 말을 그런 식으로 하더만. 믿어도 됩니까? 믿으면 안 되는 세력들 중에 하나 one of them이죠. 절대 그 말을 갖다가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나중에 뒤통수 만들 수 있는 데가 중앙은행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때 막 단정식으로 얘기를 해서 더 불안해요. 그죠. 네.
그냥 네. 차라리 그냥 뚱하게 얘기하면 아 그쪽에 많은 합의가 있다 보니까 거의 다 된 것도 아닌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잘라서 얘기하면 털어놓고 뒤집으면 어떡하려고 나중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유가 상승에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유럽도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했다고 또 빨리 올라오네요. 유럽도. 그래서 참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중국만 지금 쳐져 있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래저래 보양책이라고 많이 해놓는데도 중국은 힘이 약하네요. 네. 그게 물론 오늘 나온 지표 보니까 지금 돌아가려고는 시도가 나온 것 같아요. 8월 뭐 산업 생산 등등 나왔죠. 4.5면 예상치가 3.6? 근데 그 정도면 한 뭐 그 1%포인트 갭 가까이 되니까 잘 나온 거죠. 예, 잘 나온 건데 그거 말고 뭐 부동산 쪽은 뭐 8월 달에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이제 요 지표들이 8월 달 말고 이제 10월 달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이제 어차피 또 중추절 있고 그 끝나고 나서 그건 뭐 대충 다 이러고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거기 봐야죠. 네. 그때도 세차게 거차게 세차게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이 지금 움직이는 경기 민감주의 추세를 강화시키는 조건이겠죠. 네. 그래서 그거 그러니까 그게 영향을 그러니까 오늘 경기 민감주가 움직였던 여러 가지 변화들은 또 그런 게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다 포함돼서 나오는 결과로 해석을 하는데 예. 결과는 결과죠. 그래서 네. 그거 보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약간 그 각도기 지점장님 네. 이런 그 이렇게 오랜 기간 좀 이제 묵직한 그리고 또 한 번 움직이게 됐을 때 툭하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로 꾸준히 엉덩이 투자하신 분 이런 분들은 아마 이번 수익률을 이번 9월 달 같은 경우 수익률 좋으실 거예요. 각덕이님 얼굴 보세요. 그 고집 있게 생겼잖아요. 아, 이렇게 간지러우시겠는데. 다음 주 월요일 바로 나오세요. 그래요? 아니 경기민간주 추세가만 언급하셨으니까 사실은 이사님이 오늘 가져오신 이슈도 네. 네. 이게 이어질 것인가 강화될 것인가 이 그 물음표 던지셨잖아요. 아 그래서 이 고민을 좀 했어요. 네. 보통 9월 초부터 조짐은 있었어요. 중국에서 이제 철강 쪽 관련해서는 55% 정도의 기업이 적자다 보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은 용인이 안 돼서 가격 인상을 했거든요.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 다만 지금은 수요는 회복 안 되고 있어요. 여전히 공급을 줄인 상황이다 보니 네. 결론은 뭐 수출이 늘어야죠. 자국의 그 소비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네. 이 미중 분쟁 자체가 좀 이 수출을 막고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수요랑 연결이 돼야 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하나의 요인이죠. 뭐 경기 부양에 대한 가능성. 여기에서 이제 9월, 10월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중국 부동산이 성수기였는데 이번에는 일선 도시부터 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네, 계약금 같은 경우도 낮춰주고 뭐 미국과 유사한 모기지 금리도 낮게 해줬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실수요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예. 그 경기 민감주들은 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는 이 반등 같은 경우는 연속성이 있더라도 우선은 보내주는 거죠. 네. 보내주는 거. 네, 해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경기 민감주 대표적인 거 세 개만 든다면 아 구경기 민감주죠. 철강, 화학, 그 다음에 이번에 반등 나온 해운. 네, 구경기 민감주로 그렇게 자꾸 피할래요. 네. 세계 종목이라고 했지 내가 업장이라고 물어봤잖아 지금. 종목 말씀이시니까?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 종목이라고 했지 어떻게 내가 산업이나 업종이라고 물었어요. 자꾸 피해. 제가 잘 안 들렸나 봅니다. 귀까지 이게 귀까지 안 들리면 큰일인데 이게. 네. 낮에 어디서는 두 사람 다 용감하더니만 막 그 종목에. 아 네. 왜 우리 여기만 와서? 알겠습니다. 최근의 성격에 따라서. 최근의 성격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추천이 아니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물어보셨으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 뽑아주셨어요. 보통은 해운은 네. 펜오션이죠. 네. 펜오션이고 철강은 뭐 포스트홀딩스, 현대제철. 네. 그다음에 화학은 뭐 전통화학 같은 경우는
이름이 갑자기 롯데케미칼. 네, 롯데케미칼. 갑자기 호남석유가 딱 떠올라서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네. 호남석유. 네. 그거 그거 어릴 때 그거 보고 크셨구나. 네. 별 그려져 있는 그거. 네. 칼텍스. 네. 네. 그렇다 보니 아 롯데케미칼. 네. 네. 그런 쪽 금화석유 뭐 이런 네. 쪽. 네. 아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경기민감주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종목이지 추천드리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떠오르는 종목. 네. 이해해 주세요. 트레이더들은. 일주일 풀으라고 금요일 날 8시 저녁 8시에 이러고 있을 정신이 안 오지. 다 놓고 있어요. 다 놓고 이러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무방비 상태로 누가 훅 들어와도 그냥 에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주말까지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일요일 날 한 7시부터 이제 깨기 시작해요. 그래서 매매 준비하고 뭐 아. 그동안 자료 찾고 하다 보면 이제 그때부터 깨지. 지금 좀 놔줄 시간입니다. 정신줄에서 충분히 네. 이해해 주시죠. 아. 여기까지 전문가분들의 의식의 흐름. 잠깐만, 잠깐만 우리 저 김 네. 대표 저 위클리 리포트 진행 나가기 전에 네. 네 이거는 한번 진짜 한번 확실하게 하고 가야겠네. 네. 아까부터 치맥 인생님이 네. 지금 여우 한 명. 곰 한 명, 혹시 저예요? 늑대 한 명, 네. 약자수 한 명, 이 조합 네. 좋네요 하면서 아. 하트를 빵빵빵 아. 띄우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나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네. 어, 약자수십니다. 여우는 뻔하고 네. 내 평소 취향이나 말하는 걸 봐서 나, 저를 곰이라 보셨구나. 아. 그러면은 늑대하고 약장수 중에 누가 늑대고 누가 약장수일까 싶었는데 소장님 곰 절대 아닐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아까 아까 지금 저 무엇이냐? 네. 우리 저 웅이사가 네. 발언을 하는데 우리 치맥 인생님이 곰 등장하네. 아. 곰이네. 아. 그러면 나 늑대 할래. 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약 팔겠습니다. 여운가 보다. 아, 그랬나 보다. 그럼 제가 약장수 갈게요. 아, 네. 제, 약은 제가 팔아야죠. 네. 사실은 무치맥 회장님이 지칭한 거는 지금 곰이 이사님이다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세 개는 저희가 이제 짜맞춘 거예요. 제가 약장수였습니다. 네. 제가 주머니에서 판. 네. 알려주세요, 치맥 회장님. 네. 아, 최지현님 매매하는 건 이성웅 이사님이 여운디 이러십니다. 아우 여시 같은. 저희가 그 약간 동물 이야기인 다음에 한번 싹 정리하고 가죠. 이제 월화수목금 진행자 출연자 그리고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 리포트 다시 가나요? 네. 아,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 민감주 중에 핵심이 약간 빠진 것 같아서요. 네. 경기 민감주의 가장 그래도 저희가 알고 있는 구경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경기 민감주의 꽃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네. 경기 민감주의 꽃은 반도체. 네. 우리 그게 턴하다 보니까 자세히 보게 되면 거기서 반도체 가격 턴하기 시작하면서도 경기 민감주가 자신을 가졌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봐야 될 요건인 것 같고. 그리고 물론 이제 과거는 그랬거든요. 반도체 가격 쭉 달리면서 네. 경기 민감주가 같이 가는 경우보다는 한참 쭉 달리면서 거기서 밑에 늦게 움직이다가 예술 때 또 수납에 들어갈 때 같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컸던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예. 이번에는 뭐 이게 올랐다고 보긴 좀 힘들 것 같은데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나 뭐 네. 제 이전 뭐 봄보다는 올랐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게 본격적인 탄력받는 구간이다라고 보긴 힘든데 이게 이번에는 같이 따라오네요. 그러다 보면 제가 보면 거기서 또 들어오는 게 환율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니 달러가 105 갔는데 환율은 1330원 이탈했다고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네. 위안화도 7.36 거의 33 거기 가다가 7.18입니다. 이것도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 뭘 보고 있나 싶게 되면 오히려 타국의 통화에 대한 그러니까 아시아 통화 내에서 이렇게 본다는 얘기는 좀 살아나나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붙어 있는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 좀 받쳐주는 이런 모습들도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갈 수도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면 못하겠어요. 네. 그래요. 손이 쉽게는 안 나가는. 오케이. 네. 빨리 다음, 빨리 55일선 보여주세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해요. 네. 네. 나스닥하고 이제 코스피 일목을 같이 비교해 봤는데요. 네. 차이는 좀 다릅니다. 차이는 다른 게 지금 코스피는 이래도 일본 니케이 지수 보게 되면 여기 와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네. 니케이는 또다시 엔저가
본격적인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신났네요. 일본은 이제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는 참 신기해. 네. 엔화가 약하면은 무조건 니케이도 가. 우리는 환율 오르면서 원화 약하면은 주식이 힘을 못 써. 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을 보게 그랬죠. 아, 대만도 요 정도쯤 돼 있어요. 대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IT 경기에 따라서 반응하는 대표적인 국가 한국, 대만은 그냥 그 유사하게 움직일 때가 이제 종목들이 그 IT 쪽이 같이. 예. 네, 그러니까 네. 그걸 봤을 때는 아 이해는 되는 측면이고 나스닥을 보면은 일단 요 그러니까 쭉 달리다가 이제 잠깐 이제 9월 달 들어왔어. 그러니까 9월 달에는 약하대매 그래서 이제 좀 조정 받는데 지금 미국을 보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매크로 지표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네. 금리도 조금 있으면 4.3 안착할 분위기. 네. 유가 90달러. 또 아까 달러 강세. 이 모든 거 봤을 때 지금 미국의 우호적인 거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근데 자리는 여기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게 잘 버틴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게 좀 크리티컬한 수준까지 만약에 다 훅 내려가게 되면 여기 그냥 빠져버릴까요? 지금 어쨌거나 저기 네. 다시 한번 차트 보여주시면은 네. 나스닥하고 코스피 일봉을 했습니다. 오늘 날짜로 볼 것 같으면 저기다가 이제 나스닥이 일봉 하나만 더 추가돼서 오늘 네. 그렇게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웅이사 보시기에 우리 코스피 일봉 끝에 두 개 네. 어제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만기일 날하고 네. 오늘 네. 좀 뜬금포 같지 않아요? 그렇죠. 뜬금포죠. 네. 어제 그렇더라고요. 만기인데 그냥 프로그램 쫙쫙 네. 기관한테 이렇게 현물 주면서 네. 선물 땡기면서 네. 그러더라고요. 네, 뜬금포. 그래 어제 현물에서는 기관 혼자 산 것처럼 나오잖아요. 네, 금투 다 받아간 거죠. 네. 그렇다고 기관이 한국 증시 부원 투수 역할을 한 건 아니잖아. 네, 어쩔 수 없지. 선물 짓듯 끼다 보니까 현물 산 거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차익, 현선물 차익으로. 그러면 기관이 다음 주에도 계속 살까요? 오,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반대로 올라가면 그냥 다 토해내야죠. 반대로 흘러가면. 네네. 외국인들이 또 저기 선물에서 또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은. 네네. 정확하게는 8월 2일 날 그리고 8월 달 내내 동안에 외국인들 뭐 매도 갖춰간 게 한 6만 개 정도 되거든요. 네. 이번에 싹 5천 개 남았습니다. 6만 개 정도를 누적해서 선물에서 까댔던 걸 갖다가 이번에 어제 화락 다 감았다고요? 그 전부터 이렇게 정리해오다가 예. 이번에 이틀 동안에 싹 말아버렸어요. 싹 말아버렸어요? 네. 예. 싹 그래버리고 2600 안착하고 안착하고? 네. 거기다 자기는 주식 계속 갖고 있었으니까 뭐 거기다 주식 판 거 그렇게 없고 좀 이따 보시면 아실 겁니다. 선물만 그렇게 됐고 그동안에 주식 별로 없었던 기관들은 어떡하나 이참에 그냥 에이 모르겠다 우르르 막 이렇게 들어오는 이틀 동안 어제 1조 2천억 오늘 한 5천억 샀나요? 이렇게 들어온 거 보면은 그냥 코끌려서 그쪽에서 움직이는 대로 왔다 저쪽으로 갔다 하는 이런 오늘 장 중에 한 2만 개 넘었던 것 같은데 선물 2만 개 넘었습니다. 18,000개 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장 중에 한 15,000 개 가까이 들어왔고 오늘 2만 개면은 거의 35,000 개니까 거의 다 청산이 다 들어간 거죠. 그 만기일 중심 그리고 또 롤오버가 그렇게 많이 안 된 거 그러니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롤오버가 된 걸 오늘 다 밀어버린 거죠. 그래서 베이시스는 다시 확 벌려놓고 네. 이렇게 된 상황인데 베이시스는 뭐 그냥 그때 다르니까 그건 그렇다고 쳐도 그럼 이게 그러면 저희가 와 이제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이야 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만만한 애들이 아니거든요. 외국인들이 포지션 다 청산하고 그러면 이제 딱 클리어 됐으니까 그다음부터 계속 매수 그러면서 쭉 끌어온다 이런 기억이 제가 별로 없습니다. 포지션 과할 때는 그 반대로도 많이 들어옵니다. 네, 뭐 조금 자세히는 옵션 포지션 얘기하려다가 그냥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서 포기.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요새도 옵션 손대세요? 아니요. 옵션 좀 치세요? 뭐 아니 할 장. 12시에서 1시도 그 프로 가서 의사랑 드려야 되고요. 거기서 자 다음 종목은 그냥 이루실 수 없었습니다. 아, 그래 저 이동 중에 매매하고 한 두어 명 패널이 같이 나올 출연할 때 다른 패널 얘기할 때 이걸 하는 그러지 않습니다. 방송에 집중합니다. 방송에 집
방송에 집중합니다. 루머가 만들어질 뻔한 상황을 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이제 동향 보고 이제 아 이제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이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체크할 게 많습니다. 다음 주에. 그리고 거기다가 또 다음 주는 추석 전주입니다. 추석 전주. 네.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 3일은 그냥 없다고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석 전 4, 월화수는. 네. 물론 변동은 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그 전에 뭐또 심리가 아 이거 다 추석 연휴 6일 동안인데 가져가 말어 이러다 보니까 변동은 클 것 같습니다. 거래일 기준으로 어쨌거나 목금에다가 그 다음 주 월화 10월 2일 3일 네. 사거래를 갖다가 쉬는 사이에 그렇죠. 요게 조금 보면은 미국도 사실 변곡점이거든. 네. 더 한번 날아가든지 요새 또 꺾이든지 네. 아니면 우리 연휴 기간 동안에 저끼리 막 생 난리를 치고 나서 월이치만 해주면 다행인데. 네네. 그렇죠. 이러다가 저희 마지막 거래일 날은 이렇게 돼 있으면 아~ 이거 연한 것입니다. 맞아요. 무조건 마지막. 아~ 마지막 날. 예, 예, 예. 그 10월 3일 날 밤에. 그렇죠. 10월 3일 화요일 날 밤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가 결국은 보신 걸려요. 중요하다.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볼 때 어차피 지금 그 기간 동안에 또 월말 월초거든요. 네. 그때 또 아, 지표랑 모든 거 다 나오는데. 네. 그때 거기다가 또 다 노출되면서 봤었을 때 과연 어떤 마인드로 가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 다음 주 무슨 요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날은 네. 아니, 나는 여태 몰랐어요. 왜요? 아까 그 말이 좀 짠했어. 어떤 말이요? 우리 같이 매매하는 사람들 금요일 이 시간인 네. 정신줄 놓기 쉬운 시간인데 여기서 아~ 지금 방송을 하려니까 아~ 나 그거 여태 모르고 아~ 막 쥐 짜낼라 했네. 아~ 쥐어 짜다. 제가 쥐라고요? 쥐 맞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뭐 다음 주 금요일 날도 대사는 똑같습니다. 우리 아, 의사님이 색깔 빨주노을 색깔 초 네 보라까지 끝난 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 다른 얘기죠. 아, 네. 알겠습니다. 색깔 얘기 한 7번은 한다. 네. 빨주노 초 바람 나오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가보면은 이게 네. 지금 또 이번에 반영이 결제 일자로 안 된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거 만들기 전에는 안 됐을 텐데 이게 지수가 좀 올라갔는데 이 지수가 예탁금의 변화나 그러니까 지금 이거 반영을 시키게 되면 지수가 올라갔다 보니까 예탁금이 조금 늘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신용은 조금 빠지네요. 그러니까 큰 변화 없이 뭐 예탁금 52조 대 그리고 신용 잔고 20조 3,4천억 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 큰 변화 없는데 기조를 잘 보면 그나마 이번에 코스닥이 안정적이에요. 아래쪽이 이제 코스닥의 신용 잔고 수준인데 아 그러게요? 네 오히려 코스피가 좀 더 강하고 그래서 이거 봤었을 때 그동안에 어떤 뭐 공격적으로 신용으로 들어왔던 자금들과 변화는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언젠가부터 네. 신용잔고 추이가 코스피 코스닥에 저렇게 자리가 잡히고 그게 좀 계속 유지가 되네요. 네. 그 느낌. 그게 이번에 좀 특이한 현상인 것 같고 네. 그래도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서 이제 대용주 장세 쪽으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좀 대용주를 바라보면서 좀 그 덩치로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형주가 뭐 10% 움직이는 거랑 대형주가 3% 5% 움직이는 거랑 거의 같다고 보게 되면 그러면 차라리 덩치로 신용 같은 거 써서 거기서 다 수익을 내려고 하겠죠. 네. 그러면 이게 잔고가 좀 코스피 쪽에서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러게요. 그런 변화 요인들을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테슬라 같은 게 어떻게 10%가 움직여? 그죠. 삼성전자도 지배구조 개편 움직이지 않을까요? 오. 지배구조 개편? 네네. 지배를 어떻게 누가 지배를 어떻게 구조합니까? 아우 우주인이 지배합니다. 네, 한번 예. 뭐 그런 이벤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도 먼 미래. 네, 그런 게 있으면 준비를 해놓는 거죠. 네, 각 기업들이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호적을 파가지고 그냥 저 나스닥에 한번 옮기는 건 어때요? 네, 그러면 김하성 선수가 네. KBO에 있을 때하고 네. 메이저리그 갔을 때하고 몸값이 달라지잖아. 네, 네. 근데 가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좀 또 한번 천둥이 칠 수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괜찮지만 나라 입장이랑 저의 입장에서는 네, 좀 있어줬으면은 잘 부탁드립니다. 그 ARM 아미 네, 네. 어디 회사예요?
그 뭐야 소프트뱅크 자회사라며. 아. 그런데 영국에서 영국의 팹리스 그 반도체 설계 회사라며. 네네. 근데 상장은 또 미국의 나스닥에 해. 그렇죠. 그 네. 어디 기업이에요 그게 암이? 영국이죠. 영국이요? 네. 영국이지만. 영국이지만. 네. 소유는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다가 네. 이번에 또 구주 매출하면서 또 막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네. 애플부터 엔비디아, 삼성전자 이런 것들까지 분산시키더라고. 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 이제 질문이 뭐였죠? 네. 암이 어느 나라 기업이냐? 그게 요즘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가 중요해요? 그럼 또 밸류나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성장에 가는 반도체 역할 그 설계 역할에 따라서 이제 다 변화되는 AI 칩에 따라서 얼만큼 또 반응이 줄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근데 확실히 세대가 달라졌네. 네. 우리 때는 맞을 때나 칭찬 들을 때나 늘 듣는 얘기가 내가 아버지 마시노였거든. 아~ 여기는 그 뿌리, 예. 아~ 정체성 이런 게 중요한데 암이 뭐 영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돈만 잘 벌면 되고. 암. 암. 아, 확실히 드립에서는. 그러니까 저도 오랜만에 박수를 네. 쳐드리고 싶은 인정합니다. 암 가지고 별들이 다쳤습니다 오늘. 네. 아 이게 여러 번 지금 복습이 되어서 아니, 완성형을 지금 아니, 본 거예요 저희가. 암 수혜주가 뭐냐 그래서 제가 면역 항암제 얘기도 드리고 오늘.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오늘. 네. 그러니까. 교육기관 상위 순매도 상위 종목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아주 큰 차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이번 주 그 매매했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상위라고 하는 종목들이 별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오, 예,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난주까지는 있었는데, 들어와 있었는데 네. 없고 코스닥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잘 보면 기관은 다 샀죠. 시가총액 1, 2, 그러네요. 3위. 네. 저 시가 시총 높은 것들이네 전부.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끌려 다닌 거죠. 아하, 네. 기관이. 기관이 끌려온 거죠. 그게 여실히 드러나다 보니까, 이거 보면서 그렇게. 기관이 끌려오면서 지수도 끌려 올라왔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외국인이 선물로, 자, 들어가자! 하고 코를 딱 잡고 쭉 끌으니까, 거기서 그냥 쫙 하고 들어왔던 프로그램 매수와 함께 나왔던 이런 변화. 네. 그게 기분이 좋진 않아요. 기분이 좋진 않다. 네. 대한민국 금융의 자존심. 주도권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거의 거기서 그냥 끌려다닌다는 이거 보고 있으면은 참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자 형이 저렇게 막 흥분하면 아우님이 네. 또 뭔가 이렇게 아 저도 같이 맞장구 네 맞습니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선생님 오시는 네. 그림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문제. 우리나라 어디 갔나? 혹독한 네. 비판과 뭐 이런 아~ 얘기 진짜 뭐 약점 잡혔나?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와닿는 게 와닿는 게 네 거래소 코스닥 보면은 시총 상위가 잡혔어요. 이게 손매매 자금으로 산 거는 아니라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차익 거래 어제 집중적으로 들어온 부분 금투 이 주체들일 거예요. 그래요. 딸려 네. 들어간 거죠. 딸려도 빨리. 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저도 공감이 됩니다. 네. 그 얘기는 뭐 이 지수 급등에 이틀 연속 급등했는데 이 지속성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은 계속 막 확신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언제든지 예. 그들의 의도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는 걸로 봐야 될 거고. 여기서의 그들은 네. 외국인이겠네. 데이죠, 그러니까. 데이. 데이. 예. THEY. 예. They are just them then. 그거는 버그버. 있으면 우리가 정신이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쪽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데코프로, 에코프로 위에 딱 시총 정도. 네.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이제 수급의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들어오는 것 같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다 됐고 나 뭐 살까라고 했었을 때 나왔던 변화 보게 되면 특이한 게 포스코 퓨처엠 인터내셔널을 매수를 하는데 포스코 홀딩스는 또 안 사요. 오늘 주가는 쭉 강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오늘 또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서는 포스코 홀딩스 왜 올라라고 했었을 때 딱히 뭐 얘기할 수 오늘 포스코 홀딩스 왜 올랐습니까, 변호사님? 왜 올랐을까요? 저는 철강 쪽 어차피 가격 인상 부분 네. 9월 초 반영은 되고 있는 단계였고 네. 두 가지 뉴스가 있더라고요. 뭐 리튬 쪽
또 네, 네. 네, 추가되는 거랑 네. 어, CF 인더스트리에서 이제 암모니아 블루 암모니아 네, 예, 예. 늘리는 거 네. 그런 건데 이게 저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뭐냐면 네. 하나의 모멘텀이 있을 때 얘가 돈이 얼마 되고 이익이 언제 반영되고 그러면 주가가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톤이 올라가야 된다 그것보다 어 좋은 거 딱 얻고 고 그런 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네, 네. 그래서 오늘 뭐 오른 거겠죠 되게 신기한 게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매수 주체로 나와서 움직이는 것보다 포스코홀딩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총 10위 안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지수가 따라 움직이면서 오늘 주도를 했거든요 시장 네, 네. 상승의 주도를 그러면서 했는데 막상 그렇게 누가 샀는지 모르는 가운데 오히려 또 그 같은 계열 내부에 있는 또 계열 쪽은 또 3에서 끌어올리는 현상 그래서 오늘 앞에 포스코만 붙은 거 다 쫙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아, 네. 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외국인들의 관심은 있다는 얘기겠죠 여기 잡힐 정도면 그리고 또 어, 금융지주 쪽들 잡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니까 그 무슨 그 금감위원장이 해외에서 그 코리아 IR 네네. 거기 가서 아,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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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이때쯤에 그거 해야 되거든요. 금감위원장이라니. 이복현 금감원장. 금감원장님, 예. 금감원장 아니면 금융위원장. 금감위원장은 없어요. 아 그런가요? 예. 네. 제가 고위급하고 잘 안 친해서 가지고요. 그러니까 위원장? 네. 네, 위원장님? 네. 금융감독 원장. 이복현 원장. 네네. 원장. 네. 금감 원장. 금융감독 원장. 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김지현 위원장. 아. 그러니까. 저한테 무서운 사람들이어가지고요. 네. 뭐 죄진 거 없잖아. 없는데. 네. 원래 경찰서 앞에서 가려면 계속 떨립니다. 근데 이런, 얘기했던 내용들이 그거냐. 뭐 이밤쯤 되면 이제 배당 시즌 달아가 오면은 정부에서 항상 얘기했던 게 내일 돈 많이 벌었는데 그거 뭐 손 뭐 그냥 코도 안 대고 손도 안 대고 코 푼 거 이거 배당 좀 너무 막 하면 안 되지 않아? 그랬는데 네. 거기 가서는 이번에 딱 그랬죠. 배당에 대해서 정부는 신경 쓰지 않는다. 네. 자율적으로 해라. 그러다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분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감독원장. 네네네.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거기서 죄송합니다. 금감원 지자체 금융권 공동 런던 투자 설명회 IR에 참석해서 밝힌 내용이라고 하네요. 그건 자세한 건 모르겠고요. 네. 내용이 중요합니다. 네, 설명 차원에서.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배당 그러면 많이 네. 줄 수 있지 않을까? 보면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 8.4%예요.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 금융지주가 10%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 그래? 라고 하면서 움직이는데 원래는 그랬거든요. 배당을 많이 줘봤자 지금 이제 특판 은행에서 나오는 거 7%도 가끔 나오대요 요즘에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7%가 그 시세 리스크를 안고 배당을 받는 것보다 네. 차라리 그러면 안전하게 5%짜리 예금 나오는데 그게 낫지 않아? 라고 하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배당이 그렇게 크게 안 쓰였는데 네. 이번에 그러면 혹시나 정부가 신경 안 그냥 놔두겠다라고 하면 고배당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쪽에 대해서 반응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도 우사님은 플레이 안 하실 겁니까? 네, 개연성을 따져보는데요. 예. 지금 은행에서 뭐 PF단을 네. 이 부분을 비용으로 놓고 따져봤을 때는 고배당의 개연성은 낮다라고 보여요. 네, 그렇다 보니 패스는 하는데 주가는 오르고. 네, 그런데 지금 주가의 통 같은 경우가 그 부분을 반영하고 올랐다고 봅니다. 저는 시즌 플레이를 한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에 또 총매를 안겨준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될 건 이게 팩트로 이제 발생 가능한지 안 한지는 각자의 기준의 잣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 그냥 고배당을 주니까 어 시장 플레이어들은 이거를 참여하니까 어 나도 같이 참여하지 그러면 롱런은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개연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잠깐은 반응해도 길게는 못 갈 거야라는 이제 이사님의 판단이신 네, 거예요. 네, 우선은 왜냐하면 그게 고배당을 하려고 하면은 그 정도의 뭐 익력은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뭐 해소해야 되는 리스크들이 있다 보니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 우선은 놓아주는 거죠. 다른 분들은 플레이를 하더라도 놓아주는. 네. 그래. 예. 혹시 저 김민수 대표님. 네. 전에 한번 우리 시청자분이 한번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한 주간에 네. 외국인하고 기관들도 순매수 종목 뭐 이렇게 마지막 장으로 가져오시잖아요. 네. 저 친구들 순매도 종목도 한번 정리할 수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예, 그거는 옆에 또
그러면 다음 장으로 그렇게 만들까요? 다음 장으로. 네. 궁금하긴 하네요. 그죠? 네. 상금만 봤는데 네. 판 것도 궁금하긴 해가지고. 아 그러면 의사의 발언 기회가 더 적을 것 같아서 함께 코멘트 해주시면 되죠. 그렇게 중간에 네. 막 혹독하게 아, 네. 왜 팔았니? 이러면서 숨어서 네. 주체들한테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이 아까 겹치던데. 네. 알테오젠 가지고는 우리 의사님이 아, 네. 해주실 얘기가 좀 많지 않으실까요? 저 머크에 대해서 이게 뭐 나갈 수 있는 물질 부분 기술 수출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네. 계속 시세는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데 뭐 이보다는 직접 나간다고 하면은 뭐 업사이드는 최소 40% 이상은 됩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주가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장중에 보면 이게 어느 정도 고가가 딱 치고 가요. 그러면 외국인 주체가 프로그램 매도로 쫙 내놓습니다. 그러면 보합까지 쫙 밀려요. 마이너스까지 가기도 하고요. 한 이틀 정도가 그랬는데 그러면 다시 프로그램을 쫙 걷어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세가 되돌려가고 그 현상이 반복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두 가지 주체가 있는데 공매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제 그 영상 매체를 통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명확하게 나간다라고 하지는 못하다 보니까 그런 개연성은 비쳤어요. 노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네. 시간으로 또 상한 것 같다가 또 시초에 또 차익 나오고 뭐 이런 반복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시장에서 보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명확히 어떤 코멘트는 못 하는데 확실하다 하면은 주가 기본 한 40% 업사이드는 나오고 근데 그 가능성으로 우선 땡겨놨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 물음표 오다 보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 공매 프로그램 이런 식의 반복입니다. 다른 종목도 많죠. 그런 게. 공사님 입장에서는 이거 플레이 계속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두 번 플레이는 했어요. 아 매매를요? 네 왜냐면 네. 네. 첫 번째 플레이를 했던 건 시세가 이렇게 났다가 네. 이게 제자리로 다 빠져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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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이 안 나오는데 한 번을 지켜보면서 매수를 했는데 네. 프로그램이 더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내가 뭔가 잘못 봤구나. 네. 이거는 분명히 첫 번째 시세였는데 그랬을 때 멈출 때 한 번 흐름을 봤어요. 네. 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대입해서 그 또, 플레이를 또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타 치셨네요? 이렇게 단타? 네. 그렇죠. 네. 이 지금 시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건 네. 네. 저번 주에 말씀드린 거는 11월 이제 MSCI 예. 플레이. 근데 시장에서 다 인지를 해서 이제는 안 통해요. 네, 드러났다 보니까. 그게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현대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의 틈이 있는 게 두 번째로는 장중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가 이게 이렇게 주가 떴을 때 외국인 기준에서는 쫙 이렇게 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브레이크가 걸릴 때 금액이든 아니면은 이 수량이든 브레이크 걸릴 때는 주가 반등이 보통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안 통하지만 한참 프로그램 나올 때 그런 플레이가 가능했고요. 지금이 알테오젠이 그게 가능하긴 합니다. 장중에 프로그램 매매에서 물량이 걸린다라는 말씀이에요. 걸린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죠? 아 이게 처음에 만약에 전문용어예요. 전문용어. 네. 50억 기준이라고 해요. 예. 근데 프로그램 순매수가 50억 기준까지 딱 찼어요. 예. 그랬을 때는 내놓거든요. 예. 그럼 이게 또 매도가 나오는 수치가 있어요. 50억 이상으로도 한 80억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멈추고 걷어들이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예. 네, 그랬을 때가 어찌 보면 매수의 구간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의 틈이에요. 종목의 프로그램 막 비차익이 나올 때 그 틈을 이용해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매 순간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다 달라요. 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다르고 네, 그게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는데 그 틈을 계속 보는 거죠. 그런데 네. 비율을 굳이 따지자면 그래도 네. 50% 이상은 되나요? 아 되는 경우가? 이게 추적을 해와야 됩니다. 네, 아, 제가 계속 종목이 종목 네. 특정 종목의 패턴들. 네, 아, 네. 그리고 이게 다 통하는 게 아니라 아, 네. 어떤 종목에서 네. 이게 적용이 되는지를 내가 체감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경험. 그리고 또 그때가 네. 한 3일까지는 그랬어요. 4일 때는 반대로 그냥 밀어버립니다. 네, 네, 네. 손절할 용기도 아,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이게 그때 맞습니다. 달라지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참 어렵다. 그때 다른다는 이 뭐 이걸 갖다가 듣고.
이것만 또 해야 돼. 또 뭐 주식 얘기저기 보면 전부 다 공부하라고. 네네. 그놈의 공부, 학창시절에도 안 했던 공부인데 네. 주식 공부하라고 뭐 그거 하. 아이씨 머리 아픈데 지금 번호 찾고 있어요. 010 시작하는 그 무슨 이게 어디? 지금 방으로 들어오시면 어디요? 방으로 들어오시면 네. 저 최소 500% 그거 하고 말지 내가 네. 알라고 이거 인터넷 라이브 본들 뭐 선수들이나 알아듣는 소리 해서 아 머리 아파 씨 그때 뭐 좀 이해 좀 할까 하면 또 그때 달라요 그 자꾸 아. 고객님 네 입금부터 하세요 네. 오랜만에 원하고 이래 깜빡이 그냥 딱 막 세 종목 다섯 종목 여덟 종목 딱 종목 찍어줘서 그러면 아. 그러면 우리도 뭐 편하지 방송도 편하고 조회도 많이 나오고 아. 그러면 연합뉴스 경제 연합뉴스도 찌라시 됐구나 그렇죠 아.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오랜만에 할 일 할게요 그렇습니다 와 네, 다시 돌아가시죠 저기 네, 네, 네. 누가 이렇게 묻던데 네. 운이사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네. 진짜 실적도 하나도 안 나오고 네. 실적 나올 가능성도 없는 로봇 갖고는 왜 테마라고 얘기 안 하니? 실적 제대로 나오는 2차전지 갖고 테마라고 막 폄하하면서 네. 이런 어떤 그 컴플레인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네네. 로봇 쪽에도 지금 이거 황당한 종목들 많죠? 뭐 이제는 그렇죠. 네. 이제는 그렇다. 네, 이제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많이 올랐죠. 비교해 보면 우리가 매출액 기준으로 시총 환산해 보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PSR 100배. 뭐 이제 만약에 두산이 로보틱스가 올라온다 하면은 지금 비교군을 비교했을 때 한 PSR 3, 40배 정도 상단 이상 가더라도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잣대가 저는 각자의 기준마다 다른 것 같아요. 뭐 2차전지를 테마라고 했어요. 로봇을 테마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은 뭐냐면 저는 업종을 볼 때 그렇게 보거든요. 자 도입기에 있을 때 네. 근데 이게 성장이 들어올 때 오. 성숙기에 갔을 때 그 다음에 쇠퇴에 됐을 때 그 부분에서 하나로 그러면 이게 성장산업이다. 지금은 도입기니까 잠시의 테마로 시작된다.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지. 네. 뭐 이거를 이건 테마고 이거는 뭐 성장이고 그런 구분에 대해서는 각자 기준 차이 같아요. 네, 저는 로봇 테마라 생각 안 합니다. 성장이죠. 왜 이게 테마일까요? 매출이 나오고 근데 주가는 미리 땡겨온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장의 단계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거를 땡겨온 거거든요. 주가는. 그러면 이거는 테마가 아니라 하나의 성장인 겁니다. 쓰이지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네. 테마는 그런데 각자의 기준에 다른 거죠. 만약에 뭐 저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 좋은 사람, 보통, 나쁜 사람 이렇게 다 각자의 기준이 다를 거잖아요. 곰도 있습니다. 아우, 네, 동물. 네. 그런 것처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성장주 관점에서 이제 말씀하신 성장주 관점에서 네. 로봇주의 최근의 흐름은 어떻게 보이세요? 로봇주는 오버슈팅이 있었죠. 주가들이 빨랐으니까. 왜냐면 이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나올 수 있는 이익만큼 주가는 땡겨온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결과로 아는 겁니다. 시장은 그만큼 이 정도의 가치를 땡겨놓는데 결과로 아는 건데 각자의 기준에 따라 플레이를 하는 거죠. 내가 여기에서 보는 밸류에이션 잣대가 있고 이거를 봐왔고 유연하게 계속 변화를 시키면서 업데이트를 시켰는데 내 기준보다 오버슈팅 나왔다 그러면 매도하는 겁니다. 매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보유를 하는 거고요. 그건 각자의 기준에 매매 하나의 원칙에 따라서 네. 네, 갈리는 것 같아요. 네. 성장주는 딱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성장주는? 네. 보이지 않는 숫자를 볼 수 있는 능력. 그 성장주를 캐치할 수 있는 수치로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그림이 그려진다 정도인가요? 남들이 다 보는 숫자는 거기서는 큰 수기 안 나와요. 다 그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미지의 영역 쪽에서 분명히 미지의 영역.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다 스토리라고 그래요. 근데 스토리가 네. 숫자로 나올 수 있는 계열사들이 막 찾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주가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보다 전인 거죠.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 네. 근데 그 초기 단계에서는 99%가 그래요. 제가 이진호 사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드리면은 이진호 사장님 이러고 보시는 거 똑같은 거 같습니다.
지금 그런 제목 저렇게 좀 보시면서 차트 보시는데 차트만 움직였는데 제목이 잘 안 나와요. 그럼 이제 표정이 그렇게 잘 보시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 숫자가 이제 앞으로 그려지는 거에 대해서 뭔가를 보여지는 개연성들이 맞춰지기 시작한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는 네. 주가가 더 강하게 가죠. 그게 가장 성장주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숫자 보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저평가인데 그 다음에 뭐 저평가 10년 동안 저평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서는 수익률이 크게 안 나옵니다. 그냥 엉덩이 투자해서 네. 뭐 배당도 받고 그 다음에 좀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좀 비중 줄였다가 다시 또 내려가게 되면 늘리고 이렇게 하면 잃지는 않죠. 잃지는 않는데 꾸준한 수익은 나는데 큰 배수가 안 나옵니다. 이왕 주식할 거 죄송합니다. 왜 갑자기 사과를 하십니까? 우리 이제 그 인포메이션 라이브에 이제 요일별 다 색깔이 있는데 네. 색깔 네. 시장, 아 오늘 키워드 시장의 색깔 네. 네. 특히 이제 금요일 이후에서 우리 오래된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 그걸 그 흐름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떨 때는 처음 이렇게 접하시는 분들은 저 왜 진행자가 저렇게 패널한테 무례하지 내지는 왜 저렇지 하는데 오래 보신 분들은 그런 말씀 안 하셔요. 왜냐하면 그럼요. 내가 김민수 대표를 이렇게 좋아하고 또 인정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예? 왜 이랬다. 아, 예. 여기서 진짜 이 희대의 딱밤 사건이 있었잖아요. 오. 대한민국 정권방송에서 그 처음이거든. 다신 없을. 다신 없을. 위메이드 15만 원 갔을 때 네. 내가 못 간다. 이제 얼마큼 왔다 했고 걸었다고. 네. 걸어가지고 그 마지막 파동. 네. 마지막 5파에서 결국 딱밤 맞았지. 딱밤을 맞았는데 그때도 그 엄청난 스토리와 성장 가능성과 이게 있어가지고 확 하길래 방금 이제 안 보이는 아까 그 멋있었던 말이 뭐였죠? 까먹었어요. 그래 그래 하는데 그러니 제 얘기는 그거예요. 저의 이 꼰대설은 어떤 시장관하고 우리 김민수 대표의 실전 매매로 단련되면서 해왔던 그 어떤 뭐랄까 실전성과 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잘 이렇게 취할 부분만 취하시면은 아 쟤는 틀렸고 쟤는 맞고 쟤는 틀렸고 아 쟤는 꼰대고 여기가 맞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유, 하신다면은 그런 이분법적이 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공감입니다. 완전 공감인데요. 그리고 저기 뭐야 제가 하나 또 그거 해야 돼. 지난주 저 우리 열미 의원하고 딱 일주일 전이구나. 네. 네. 그 제 정정할게요. 불닭볶음면 맵두마. 아네 내가 그때 그때 먹었던 게 그 앞에 뭐가 붙었어. 로제인가 뭐 치즈인가 네. 뭐 크림 치즈 약간 뭐 붙었어. 크림. 네. 그 그거 말고 하도 그때 내 말을 안 믿길래 난 네. 팔뚝이 인면수준이다 이랬더니만 네. 그래갖고 진짜 다시 그 제대로 그 시큼한 그 네. 그 표지부터가 매워 보이는 네. 그거 한 먹어봤더니만 맵대. 네. 근데 8월 14일날 뭔 일이 있었길래 그날 삼양식품은 상한가 갔어요? 아, 그때 그 실적? 네, 잘 실적? 났습니다. 네, 실적. 네. 실적이 잘 났습니다. 매우. 실적하고 증설 얘기 있었고요. 네, 증설. 네. 자, 저희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또 다가온 대로. 벌써? 네. 금요일이니까 또 웅기사님이 준비하신 다음 주 네. 전략. 우리 어떤 걸 주목하면 될지 한번 듣고 마무리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1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성웅이야. 전략 플러스 예, 네, 꺼내 놓겠습니다. 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번 주 말에 시장이 지수는 좋았어요. 그런데 네. 여기에 도치되기보다 같은 말인데요.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합니다. 저는 막 포트를 격렬하게 바꾸지는 않고 있어요. 막 반도체, 소비재 여기서 밸런스 조절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조가 이어지는지 한번 볼 거고요. 예. 이 한 번의 쏠림이 다음 주에는 부작용을 낳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략적으로는? 네, 이게 전략입니다. 아, 그게 전략인가요? 네. 그러면 저희도 그걸 좀 주목해서 보면 도움이 될 거다. 네, 아 너무 제가 덜 풀어놨죠. 네, 다음 주에는 칼 갈아서 오겠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귀에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